네, 아치탑 그 후랄로우 기타 중에 보급형 오늘 골든이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집 나와서 원 없이 연습하고 있는 예, 김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아키보라 엘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형 씨가 오늘 아주 뭐랄까 그 놀이공원 데려간 아이처럼 네, 정말 신나게 기타 연습하고 계시는 현장에서 네, 얼마나 요새 기타 연습하실 시간이 없었으면 이렇게 촬영하시면서 기타 치는 걸 이렇게 즐거워하시는지 정말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우리 그리고 기타 치실 때 보통 이렇게 기타 치면 있잖아요. 이렇게 이누 씨도 마찬가지. 뭐 튜너 꺼내고 뭐 이렇게 탁 해서 탁한 다음에 딱 메고 이렇게 탁 꽂고 탁 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루틴이 있잖아요. 이렇게 1부터 10까지 따다다다다닥 하는 게 있는데 아까 들어오셔서 헤매. 튜너는 어딨지? 막 기타가 어떻게 하는 뭐죠? 이거 거였더라?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막 이러고. 네. 예, 막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아, 이 기억이 사람 가물가물. 예, 한몇 개, 한 3개월 이상 안 쳤구나.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금단현상이죠. 예. 네, 아, 금단현상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형우 씨 이제 근황부터 해서 형우 씨 현재 상태까지 저희가 네, 쭉 살펴봤는데 책을 쓰시는 집필하시는 그 틈틈이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기타를 치셔야 정신 건강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진단을 좀 내려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연습처럼 뭐 이렇게 쳐주셨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훌륭한 연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 시간 우리 골든 이글까지 멋진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즈 삼촌 형훈 씨와 오늘 재즈 기타 시리즈 그 마지막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리수리 금수리 역시 골든 이글. 있네요, 저기. 아, 그런데 꽁 여기 같은 게, 수리가 있네요. 약간 저기 꽁. 장롱, 그 옛날에 자개장 예, 그죠? 근데 자개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점 찍어놓으니까 그털 뽑은 닭 같지 않아요? 느낌이 약간 꽁. 꽁, 네, 그렇죠. 그런 느낌. 골든 이글이라기보다 약간 장기 느낌이 예, 네, 좀 블랙 나는 네, 장기. 블랙 장기 좋은데요? 블랙 장기? 괜찮은 느낌이네요. 네, 그 어떤 모델명으로 한번 제작사에서 좀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블랙 숙공이 장기고요. 네. 암콩이 까투리입니다. 네, 블랙 장기, 레드 까트리 뭐 이런 까트리나 나라든가 뭐 네. 그것도 있었잖아요. 우리 그 뭐였지? 지난 시간에 깁슨 노아그 뭐였죠? 아 토리 토리 토리노 토 나와바리 토리 네 나와버리네. 깁슨 노 토리 토리 나와버리 나와바리 네 깁슨 노 버드랜드가 있었죠. 오늘 골든 이글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649만 원이라는 뚫어주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아니구나. 출시된 그렇게 돼네 있네요. 이렇게 붙어. 헤리티지의 모델입니다. 이 헤리티지라는 브랜드를 여러분들 뭐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깁슨에서 일하시던 이제 그 여러 기타 장인 여러분들이 그 깁슨 공장 이전할 때 칼라마주에서 내시빌로 이제 갈때 우리는 안 가겠다. 멀어서 못 뭐, 가겠다. 왜못 가겠다. 우리 이제 뭐 이제 여기서 기타 만들면 얼마나 더 만든다고 거기 또 따라가냐. 우리는 칼라마주에 남아서 우리끼리 그냥 소소하게 기타나 만들다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게 헤리티지라는 브랜드가 되어서 그 얘기한 것보다는 소소하게 안 끝나고 아직까지도 이 판이 커지고 네, 있는 일 크게 벌렸죠. 네, 일을 크게 벌인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깁슨의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계승을 하면서도 그좀더 다른 노선, 깁슨에서 이제 차별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들어간 그런 노선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특징적인 어떤 스펙이라고 하자면은 깁슨의 그런 어떤 페이턴트를 피하기 위한 노력들, 특히 헤드머신. 네, 헤드머신이랑 이 헤드. 헤드머신, 이렇게 좁아지는 이 사다리꼴의 이 헤드머신이 가장 좀 특이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어떤 목재적인 그런 스펙 구성과 사운드의 기조와 이런 것들은 깁슨의 그 옛날 그한 80년대, 깁슨보다 더 깁슨 90년대 같다는 얘기가 네, 많죠? 그런 사운드를 표방을 하면서 네, 깁슨보다 더 깁슨 같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네. 말 그대로 허리티지인데, 와, 이거가 얼마죠, 이건? 649만 원이라는 싸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저렴하죠. 출시되어 있는 대표적인 네, 중저가 보급형 헤리티지 네. 자, 돈 없는 학생들이 이제 네, 돈 없는 쓰기 이분 좋죠. 되게 나쁜 것 같아요.
네, 돈 없는 학생들이 네, 편안하게 알바해서 예. 구입을 하시는 조근조근하게 사람 네, 조근조근하게 예. 해피 기동하셨다가 예. 쓱 나타나셔갖고 팍찌르고 네, 예. 팩트로 상처를 주시고 다시 떠나가시는 예. 네, 그런 느낌의 형우 씨의 캐릭터를 더 속속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골든이글 모델 스펙 살펴볼게요. 책도 그렇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책도 그렇게 도화 레사에는 1도라고 한다고 다음 장 넘기니까 막 텐션으로 쫙 올라가. 자, 아셨죠? 막 이런 거 그려놓고 그러지도 몰라요. 네, 어디서 어떻게 기만을 할지 모르는 네, 형우 씨의 회피기동 오늘 보고 계십니다. 네, 솔리드 스프루스 탑 네, 솔리드 컬리 메이플 바디 그리고 5 피스 컬리 메이플 넥. 아, 넥도 이게 예. 그렇습니다. 야, 넥이 이렇게 생겼어요. 뒤는 까맣게 칠했고요. 그러게요. 여기 헤드를 까맣게 칠해서 네, 여기 이게 그 블랙 장기가 맞네. 네, 블랙 장기. 네. 그 여기 꼬리 그 제비추리 같은 그런 느낌 예, 있잖아요. 그 블랙 장기의 예, 그, 예, 그 꼬리 깃털이 쫙 예. 빠진 그 느낌. 예, 그 유려한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잘 만들었다. 네. 그리고 20프렛 에보니. 이것도 20프렛입니다. 네. 큐피드 보 핑거보드. 넥은 깁슨하고 같은 데서 만드나 봐. 어떻게 똑같이 생겼냐? 이거는 클라우드 있네. 클라우드 있네. 이게 좀 뾰족하네요. 큐피드 보우래요, 이게. 큐피드의 보우. 화살 지판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해 갖고 이런 거 쏘면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굵은 걸 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큐피드의 화살 지판이라고 하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이 노인네들이 만들어 갖고 구름으로 하다가 여긴 못 하겠다. 칭칭하셔 갖고 에이야, 여기는 하지 마. 안 봐, 안 봐, 안 봐.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이 만드는 그런 이미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헤리티지는 이렇게 약간 굉장히... 그 안경에 그 안경 줄 달린 그런 거 쓰시고 이렇게 하고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옛날이가 되게 동양적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허리테지 기타 회사에 가면 뭐 5, 8년 개띠미 치는 사람도 한 번 사람도 한 번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네, 그렇습니다. 저도 못 들어가요, 여기. 이거면 한 10년 있다가 저기 네. 게이트볼 좀 치러 와 뭐 네. 이런 느낌으로 네. 슥 변장해 갖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네. 헤리티지의 오늘 브랜드 너한테 안 팔아 뭐 이런 아직 안 사러 왔는데요. 네. 새로운 정보들을 네. 많이 오늘 얻게 됩니다. 네, 그리고 25.5인치 롱스케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로팅 재즈 픽업 헤리티지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허리티지. 굉장히 픽업이랑 브릿지랑 저게 뭐랄까 엄청나게 단촐하고 단촐하고 네, 이게 성의 없어 보이는 느낌도 살짝 있고요. 지금 저기 뭐 우리 신체 검사하기 전에 그냥 우리 통기타 치듯이 한번 쳐주세요. 그럼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거 한번 와. 제가 이렇게 핀마이크를 안 갖다 대도 우리가 여기다 그냥 노래 불러도 될 정도로 네, 진짜 우렁찬데요. 아, 좋다. 자,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볼게요. 이게 허리티지만의 그 고급 목재와 그 만듦새에 나오는 뿔이라고 합니다. 108이요. 108. 이거는 무게가 요거 약간 이거 알듯 말듯. 네. 아니, 형훈 씨는 그거에 안 속아 넘어가. 네, 형훈 씨가 지금 아직 1등을 못 하셨죠? 형훈 씨 1등 하면은 기프티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받았습니다. 아, 저번에 받으셨구나. 저번에 하나 맞춰 가지고. 저번에 받으셨구나. 자, 몇 킬로? 몇 대? 네, 몇 킬로? 3.18, 3.3, 3.32. 전 3.32. 형훈 씨 3.3. 내가 퍼펙트 할 것 같아. 아, 퍼펙트 하고 싶다. 아우 아까워. 3.15. 네, 3.15네요. 선생님 오늘 감 좋으십니다. 3.15. 저는 오늘 다 무겁게 느껴지네요. 좀 3.15 모델이요. 할로우 바디를 측정하는 방법 알았어. 어디요? 우리 이렇게 만져보자. 네. 그럼 몰라 이게 워낙 밑에가 커갖고 이렇게 하면 바로 알아. 아, 통기타잖아. 네, 이렇게 바로. 다시 한번 해보자. 3.1 바로 알아. 가벼워요. 3.15래 그냥 딱 느껴져. 들자마자 다 네. 바로 느껴지네. 근데 대신 솔리드 기타 이렇게 하면 더 무겁게 느껴지는데 이건 공기가 있어갖고 가벼워요. 3.15요 108이고요 두께를 재보겠습니다. 아치는 빼고요 그냥. 네, 아치 빼고 잴게요. 7? 76이요 76? 9 플랫? 여기 이제 그건 9. 7이고 9가 네. 거기 있네. 거기도 네. 굉장히 9도 굉장히 두꺼워요. 네. 아니네?
생각보다 별로 두껍지 않아요. 얇아요. 네. 이게 또 아까 형우 씨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75였습니다. 75. 네. 여기 왜 내기 좀 얇잖아요. 그러니까 줄도 두꺼운데 내기가 좀 네. 얇아야 되지 않나? 7675네요. 7675. 네, 이렇게 신체 검사 쭉 다 해봤습니다. 센터 클린턴이고요. 분위기가 있어. 있어요. 이게 좀 뭐랄까 지금 이번 시리즈에 했던 깁슨들이 조금 굉장히 하이가 해상도가 좀 이렇게 세면서 선명한 느낌이라고 하면 이건 되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좀 느껴지네요. 물론 또 마샬에 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조금 더 그런 어르신들의 향기가 좀 느껴지는. 네. 아까 마샬은 깁슨 L5를 했던 그 극단적인 세팅 그대로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샬. 아, 극단 세팅이요? 확실히 좋아요. 좋은데요, 이 세팅? 네. 여기 트랩을 좀 넣어도 되겠다. 이게 오히려 되게 원래 사운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중립으로 바꿔볼게요. 중립으로? 네. 중립이라고 해도 별로 튀지가 않네요, 사운드가. 이게 그 하이의 쨍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잘 오히려 완전 하이 쪽이 아니고 미들 하이 쪽에 살짝 튀어 올라온 그 느낌들이 좀 있네요. 땡땡한 애들이. 예, 이런 아치탑 기타는 개인 톤을 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예. 네. 괜히 기타에 대한 인상만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느낌. 코러스를 살짝 넣을까요? 딜레이도 살짝. 분위기 좋네요.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푸근한 느낌이 들어서 네. 좋네요. 저는 저는 사실 깁슨 그 들었던 것보다는 이쪽이 더 제 취향에 좀 맞는 것 같아요. 용도가 당연히 다르겠지만 다시 팬더 앰프도 잘 안 가려. 다 대충 네, 스탠다드한 소리가 나요. 무던하게 쫙쫙 묻어나는 느낌이 있네요. 연습을 너무 격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열심히 연습하고 계시네. 네. 연습방에 네. 네, 장르를 바꿔버리시는 네. 네. 좋다. 이걸로 어떤 곡 들으신 건가요? 이 곡으로 이제 그 바디가 이제 커서요. 굉장히 네. 커서 이게 오히려 L5가 좀 L5 같은 기타가 네네. 좀 연상이 되는 것 같아서요. 네. 레스 몽고메리의 네. 그 디 내추럴 블루스라는 곡을 디 내추럴 블루스. 네. 아, 레스 몽고메리. 오히려 이쪽은 좀 톤을 세게 잡아서 연주를 해 주실 겁니다. 네, 좀 강렬하게 좀 나오게. 그래서 뭐랄까? 그 톤이 물론 개인을 먹은 톤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MR이랑 섞여서 들으니까 이렇게 팍팍 튀어나와요. 네. 느낌이. 그래서 그 느낌도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웨스 몽고메리의 D 내추럴 블루스. 네, D 내추럴 블루스 듣고 오겠습니다. 뿅.
The Natural Blues. 이 솔직히 이 허리테이지 기타를 수입하는 톤퀘스트에서 우리 형훈 기타리스트를 불러왔는데요. 이것만 좀 잘 친 것 같고 앞에 건 거지같이 치셨군요, 진짜. 우와. 네. 네. 앞에 거 진짜 연습하러 오신 거고. 이거는 이제 예, 그거 이거 치기 위한 이제 연습. 아, 손풀기. 이게 뭐랄까 이게 진짜로 프로페셔널한 게 아닌가. 나에게 떨어지는 게 없을 때는 노력을 최소화하겠다. 네. 네. 그냥 이거를 위한 그냥 그 총알 바지 뭐 이런 거. 네, 그런 느낌으로. 네. 야, 이 어떤 이런 염가의 기타를 위해서 천만 원짜리 총알 바지를 두 대나 사용을 하셨어요. 네, 아주 저렴하게 잘 나온 네, 학생용 기타 수리수리 금수리 보고 네. 계십니다. 네, 뭐 농담이었고요. 뭐 어떤 감이 어떠세요? 뭐 다른 깁슨이나 이런 거 비교해서 그 연주감. 네. 연주감이요. 네. 일단 제일 약간 느낌표가 떴던 거는요. 이 픽가드요. 픽가드. 예, 픽가드의 느낌이. 이게 이제 나무 이게 나무인지 플라스틱인지 에보니인지 이게 굉장히 뭔가 살살살살살살 뭔가 되게 기분 좋은 느낌이네요. 예, 기분 좋은 느낌. 제 경우에는 이제 새끼 손가락하고 이제 아, 약 대구 치시더라고요. 예, 대구 치는 편인데요. 예. 근데 이제 뻑뻑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치형인데 픽가드가 없거나 그럼 쑥 아,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예, 쑥 내려가죠. 그런 경우 좀 그래서 픽가드에 좀 민감한 편인데 이게 좀 이제 연주하다가 기분이 되게 네, 좋게. 말초 신경으로 자극하는 뭔가 그런 어떤 네, 네. 기분 좋은 느낌이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어쿠스틱한 면도 그러니까 플로팅 픽업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좀 안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제 사이즈가 좀 이렇게 넓은 게 왜 그 베네데토의 픽업을 납품한 아 베네데토의 네. 픽업 납품하는 회사가 뭐더라?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약간 그 픽업이 연상되는 약간 그런 이렇게 예. 생긴 거는 생긴 것도 좀 생긴 건 좀 현대적으로 생겼는데 겁나 빈티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조그만한 플로팅 픽업처럼 좀 이게 소리가 너무 좀 튀는 것 같은 그런 면은 좀 적은 것 같아서 아, 적어서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스탠다드하다 뭐 이런 뜻이었나봐요. 네, 픽가드 재질도 부들부들하고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이 이제 그 헤리티지에서 이 썬버스트를 참 좋아하나 봐요. 네, 허리스티지 기타가 다 거의 네, 다 이런 그 타바코라고 하나요? 네, 타바코 버스트. 네. 약간 어르신들의 취향 쪽에 좀 더 뭐랄까 네, 그런 느낌. 타바코 버스트. 네. 담배를 아무리 많이 펴도 색깔이 변하지 않는. 네, 그런 이미 거. 변해 있는. 이미 담배로 변색된 색을 네, 그런 색을 적용을 하신.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 저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 길게 나온 네. 이 꼬리 블랙 장키 네. 제비추리요. 네, 제비추리 디자인 아주. 그리고 허리티지 누가 일련 번호를 할아버지가 쓰실 거예요. 네, 할아버지 그냥 또 이렇게 AG 막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쓰신. 네. 그렇습니다. 일련 번호가 참 인상적이에요. 정말 일련 번호를 몇 개 지우세요. 그래갖고 한 40년 전에 만든 것처럼. AG15937 네, 1년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취향 개인 그냥 사운드적인 취향으로는 깁슨의 그 초고가 모델들보다 오히려 이쪽이 좀 더 저는 푸근하니 더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그런 모든 사람의 취향에 다 맞는데 네. 깁슨은 어떤 사람의 취향에만 맞아요. 이게 좀 저 되게 독해요 좀. 소리니 디자인이니까 좀 독하고 이게 좀 이건 좀 뭐랄까 믹스다운이 된 소리 같고 저건 믹스다운 하기 전 소리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꼬장꼬장하고 좀 막무가내인 느낌이 좀 있고요. 네. 네. 이쪽은 좀 이렇게 좀 할아버지가 푸근하게 도닥거려주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접근성의 느낌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같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원 씨는 회피 기동으로 또 네 싹 빠져나갈 거니까 디테일한 어떤 네 가치 평가를 안 해주시고 싹 빠져나가셨죠 또.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대퍼 미니는 시청자 한줄평 안 드리겠습니다. 대퍼 미니에 달린 한줄평도 소개 좀 해드릴게요. 대퍼 미니 VS4 모델 165,000원이었죠. 여기에 다들 감탄의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베일톤 브랜드는 뭐 탑기어 후배에서 제외할 것 같습니다. ESP가 좋아요님은 미쳤네. 베일톤 임팩트 리뷰는 이제 안 보렵니다. 진짜 자괴감 드네요. 하지메 마시떼님, 네, 하지메 마시떼. 네. 한 줄 평 안 사고는 못 101톤 이렇게. 101톤. 네, 101톤 해주셨고요. 네, 빔프리세님은 네,
가슴 한쪽을 대퍼줄 든든한 권총 한 자루. 네. 대퍼줄 이라고. 대퍼줄. 넥스트림님, 네, 만점 주기 싫어도 어쩔 수 없는 흉악한 가성비네요. 나를 잡으려면 대퍼 다크미니를 출시하라. 네, 나온답니다. 네, 네. 그 대퍼를 잡았던 게 대퍼 다크였죠. 네, 사실 뭐 잡았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대퍼 다크 쪽이 더 훌륭하다라고 네. 그때 저희가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퍼 미니는 대퍼 다크미니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암소소리 버달러브 다거짓말님이 문화살롱을 자꾸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계시고요. 뭘 어떻게 해요? 조폭이 오키토끼님은 산불을 돌려달라. 왜 이렇게 이렇게 불질르는 번외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에는 악기 리뷰 안 하고 불만 질르고 끝나는 편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그런 건 저도 좋습니다. 네, 미켈란젤리님. 네, 주머니 네, 주머니 사정 어려운 음악인들 위해 항상 아낌없이 다퍼. 다퍼주는 베일톤의 따뜻한 마음에 오늘도 감사의 인사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이 중에 선생님 뭔가 좀 드리고 싶었던 한 주피 기억나시는 거 지금 있으십니까? 뭐 가슴에 총 한 자루? 네. 네, 가슴에 총 한 자루. 네. 대퍼줄. 네. 대퍼줄. 네, 그렇습니다. 아까 네 빔프리스님이었네요. 네, 알찬 구성의 값싼 가격, 가장 충격적인 깃털 같은 무게. 네, 이렇게 해주셨고요. 한줄평 한쪽 가슴을 대퍼줄 든든한 권총 환자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정말 썰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기였죠. 혹시 형씨 저기 베일톤이라는 브랜드 이펙트 브랜드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처음 들어봅니다. 네, 베일톤의 대퍼라는 막대기형 그, 네. 이펙터가 있는데요. 이펙터가 있는데요. 규지가 한 3개 달려있는데 네. 요새 이펙터 시장에 생태계를 다 버려놓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가성비로 중무장하고 이거 우리도, 싹쓸이 중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게 저가품은 아닌데 네. 이거 갖다 버려도 될 정도로 네. 16만 5천 원인데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튜너에 뭐 코러스, 뭐 코러스, 딜레이, 딜레이까지 네. 뭐 완벽해, 완벽해. 뭐 하여튼 말이 안 되는 뭐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네, 시간 나시면은 책 쓰느라 바쁘시겠지만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선생님부터 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허리티지 그 레스폴이나 이게 좀 허리티지 솔리드 기타를 제가 허리티지 기타를 그냥 단순히 외관만 봐서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데. 아까랑 반대 한 줄평을 드려야 돼. 내가 재즈 기타, 내가 재즈 기타나 이런 걸 쳤으면, 아침 때 좋아하는 기타를 쳤으면, 전 기타를 이걸로 사겠습니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허리 테이프 좋네요. 저는 이제 저렴한 가격치고는 굉장히, 굉장히 좋은 그 어쿠스틱이라든지 그런 그 소리 그리고 볼륨의 그 음역대 밸런스라든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 공연 때 쓰기도 그 소리가 큰 공연장에서 쓰기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헤리티지가 649만 원이라는 이런 진짜 살인적인 가격이죠. 사실 이 가격도 이런 가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가 나오게 깁슨의 1,000만 원짜리 기타 두 대 뒤로 지금 리뷰 순서가 잡혔다라는 거는 이건 어떤 네, 주최 측에 농단이 있지 않나 약간 네,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것 덕분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성비에 있어서 가성비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는 가격대거든요. 이미 얘도 649만 원. 근데 가성비가 있게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그런 만큼 매력이 있는 기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주평을 따뜻한 할아버지 재즈 감성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할아버지 재즈 감성을 오늘 재즈 삼촌이 연주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어떤 우리 훈훈한 명절 같은 네,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나오지 깁슨, 않았나. 깁슨으로 연습하고 그렇게 치니까. 예. 그렇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근데 그것도 깁슨으로 이제 막 슬래쉬나 막 백와일드가 막 치잖아요. 막 지니 페이지가 네. 그것도 원래 레스폴의 의도와는 전혀 네. 반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깊은 부드럽고 컨트리 음악 뭐 이런 재즈 음악에 어울리게 만들었는데 마샬에다 톡톡톡 막 치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페이지. 싶습니다. 제작 의도라는 게. 네, 점수 뺐다면 7점. 저도 7점입니다. 8점. 8점. 7, 7, 8. 네. 이렇게 고가 기타 치고는 아. 점수를 많이 받은 겁니다. 네. 운이 좋았네요. 네. 대지 눈이 좋았어요. 대지 오늘 골든이글 소리도 좋았고요. 네, 소리도 좋았고 네. 대지 눈도 좋고
순서도 좋았고. 네, 비싼 기타는 너무 자기가 잘났다고 네. 아우성 치는데 얘는 자기 개성도 안 드러내면서 딱 서포트하는 느낌. 그렇습니다. 뭐. 오늘 골든이글 같이 잘 보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형우 씨가 이제 또 저희가 재즈 기타 소개해 드릴 기타들이 또 모이면 재즈 삼촌을 네. 모셔서 또 열심히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솔리드 기타 할 때도 와도 될 것 같아. 마샬 개 있으니까 그 네 번째 인격이 막 아 그거 나오더라고. 네, 그래서 네. 나오더라고요. 네, 김형훈 파트 2로 네, 네, 새로운 느낌의 기억 안 나는데 회피기동. 네. 네. 김형훈이네요. 네. 김형훈의 회피기동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다른 장르로 돌릴 수 있도록 책을 하나 쓰세요. 김영훈의 회피기동. 네, 회피기동. 회피기동. 네, 김영훈의 회피기동. 이럴 때는 입을 닫아라. 네. 차세술. 이럴 때는 딴 데를 봐라. 뭐 이런 거죠. 네. 아, 아주 오늘 네 뭐랄까 참 알찬 은근슬쩍 할 말 다 하고 가신 오늘 형훈 씨의 네, 멋진 리뷰 잘 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연과 그 하이싱어스. 네, 하이싱어스 활동. 다 잘 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네. 쓰고 계신 책도 멋진 제목으로 네, 얼른 잘 마무리하셔서 화성학 회피기동 네, 화성학 회피기동 아니면 괜찮다. 재즈 회피 화성학 아 재즈 회피 화성학 아 좋네. 야 이거 괜찮네요. 좋다. 재즈 회피 화성학 네. 와 훌륭합니다. 네 출판사 사장님하고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재즈 회피 화성학 네 책도 네 빨리 멋지게 잘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네 오늘 형우 씨와 함께한 할로우 바디 재즈 기타 시리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